며칠 후 비 오는 날은 건설 현장이 쉬는 날이다. 목욕탕 갑니다. 목욕탕. 어머니랑 이제 온천 그 찜질하는 거 좋아하세요? 불가마 찜질하는 거. 챙겼지? 평일이라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으니 모처럼 어른들끼리 휴일을 만끽하기로 했다. 쉬는 날 몸은 편해도 마음은 안 편하시겠어요? 뭐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일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. 그 일 있을 때 빠지지 말고 언제 쉬게 될지 몰라요. 일 있을 때 웬만하면 그러지. 네, 하려고 하죠. 4살까지 표면 안 되죠. 3살은 다 썼어. 일을 못 나가니까. 돈 200원 나온대요. 하루 일당으로 오는데. 목적지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온천. 잠시 외출했던 재덕 씨가 먼저 와 가족을 맞이한다.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가족은 이곳 단골이란다. 사람 많이 없는데? 이렇게 한가지게 어른들끼리 노는 게 얼마만인지. 그간 묵었던 피로도 확 풀리는 기분이다. 정신 거든 신기. 아니 이거는 정신이 따뜻할 수가 없으니까. 어우 시원하다. 요즘 이래저래 좀 힘들었던 한나 씨는 오늘이 그야말로 꿀맛이다. 뭐 커피? 어 근데 커피 5천 원 갖고 사? 못 살걸? 엄마가 사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이럴 때 보면 효주 씨도 영락없는 막내딸이다. 우리 현금이 없어요. 딸은 생활비밖에 안 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50만 원씩 줘요, 용돈. 그냥 애들 봐주시고 하니까 이제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죠. 지금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있으니까 우선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빚 다 갚으면 좀 더 드리는 거죠. 생활비만 너무 조금 드는 거지. 응? 너무 그런 거 하지 마. 근데 고우 사람 많아졌어. 모처럼 다들 만족스러운 휴일인데 재덕 씨는 아무래도 손주들 생각이 나는 모양이다. 누워, 우리도 누웠어. 계속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. 요리를 한다든지 하늘을 뭐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전부 괜찮지. 여기 가서 삐쪽 밥 먹고 저기 가서 삐쪽 구경 오고. 솔직히 나 그거 싫어. 아니 사람이 취향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애들을 아버지가 케어를 해주잖아. 아 언니 때문 그거야? 그래 편한 거 아니야? 난 편한데? 애들의 은근슬쩍 스리슬쩍 아니지 나는 아버지가 그 좋아하는 거를 해드리면서 나도 그러니까 편하고 먹고 즐겁고 알 먹고 그렇지. 나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잖아. 진짜 아니에요? 한두 번 했어요. 엄마 아빠 행복하라고 나는 늘상 행복감을 주고 싶은 며느리. 고마워 고마워 행복감 많이 줘서 이뻐 우리 며느리. 아이고 여보 같이 갈까? 그날 오후 모처럼 휴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민석 씨. 야심차게 아껴두었던 재료를 몽땅 꺼냈다. 요즘 민석 씨가 푹 빠진 취미 활동이란다. 집에서 이제 맥주 만드는 과정이에요. 이제 재료는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지. 저는 이제 공부했던 거 머릿속에 담아놓지는 못했으니까 찾아가지고 해보려고. 이것저것 배우길 좋아하는 건 그야말로 부창부수.